사장님. 예. 아유, 오셨습니까? 아유, 오랜만이에요. 아유, 예. 네. 네, 요즘 저희 방송인 때문에 예. 바빠갖고. 예. 아, 오늘 뭐가 좋아요? 요즘은 이제 뭐 새조개 철이니까요. 새조개를 한번 드셔보세요. 오케이. 새조개. 예. 새조개 날걸로도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날걸로도 날걸. 네. 오늘 뭐 아주 좋습니다. 좋아요? 네. 아, 싱싱하게 그래. 막 이제 막 갔습니다. 예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. 아, 술은 술 뭐 있어요? 아까 뭐 복권자도 있고요. 네. 일품 진로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소주 맥주도 하 있어요. 아, 백세주. 예. 그 전에 백세주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백세주는 그 전에 이제 처음 나올 때 그 술도 나온 지 꽤 됐네. 이 먹어보면은 백세주가 그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먹기로는 좀 그 향이 좀 강하더라고. 그래서 소주를 딱 이렇게 입을 마주대고 일자를 세워.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 섞여요. 그래갖고 딱 넣으면 이제 술이 두 병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백세주를 반 섞었다고 50세주가 되는 겁니다. 그 정도 먹으니까 딱 향이 적당하더라고.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백세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술 주세요. 제가 요즘 저기 술을 좀 달려갖고 술병이 좀 났었어요.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코로나는 이제 그 음성으로 나왔는데 술병이더라고. 근데 어저께 또 먹었어요. 그래서 아, 오늘 조심해야지 그랬는데 야, 이 안주를 보니까 조심할 수가 없네 이거. 야, 이게 새조개를 이걸 일식집에 가면은 왜 이 나무판에다 이거 탁 때려요. 그럼 얘가 꿈틀하고 이렇게 하면 아, 살아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손님한테 증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조개인데도 하나도 비리지 않고. 아, 괜찮네. 어느덧 새조개를 먹는 계절이 왔으니까 또 이게 오면은 이제 해가 넘어가는 거거든. 이걸 만나면 반가우면서도 한 해가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또 슬픈 그런 음식입니다. 다른 조개랑 어떻게 달라요? 새조개는? 이게 이 위 부분이 새 부리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새조개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른 조개도 그렇지만 이게 단맛이 굉장히 좋아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싱싱하지 않으면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새조개 조개류는 그 탈이 나기 쉽거든. 그 이거 사실 우리 저 목숨 걸고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시킬 때는 분명히 오늘 물 좋냐, 생 걸로 먹어도 좋으냐 이걸 먹어보고 시키시기 바랍니다. 이게 뭐 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리고 눈에도 좋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좋고. 사실 근데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술이랑 그냥 지금 1인분이 얼마야? 우리 저 시청자한테 알려줘야 돼. 5만 원 받습니다. 1인분에? 예. 금액이 10만 원인가? 예.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저희 집이 싼 편에 들어갑니다. 그래? 예. 아유. 근데 세조개가 덜 나와가지고. 그렇다고 그래. 소문은 들었어. 예. 저희 집은 이제 그 세조개 판 지가 오래돼가지고 손님들이 이철 되면은 새조개를 많이 찾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겨울만 되면 새조개 때문에 매상이 많이 올라가고 일단 배추하고요. 네. 좀 배추 야채를 좀 집어넣고 또 이제 좀 시금치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요것도 넣고. 예. 여기다가 이제 이걸 예. 집어넣는데 예. 좀 있다가 예. 이걸 이렇게 넣으면 안 돼. 이렇게 딱 해갖고
잡고 있어야 되지. 약 몇 초 후에 먹어요. 예, 그래서 살짝. 4초? 5초? 예, 그렇죠. 예, 4, 5초만에 예, 딱 예. 먹어야 돼. 예. 안 그러면 좀 많이 익어버리면 말아. 또 찌개예요. 맛도 없고, 살짝 익었을 때. 낙지하고 똑같아. 낙지도 너무 데치면 질기잖아요. 이것도 살짝만. 여기를 잡고 있어야 되겠다. 네.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? 네, 좀만 더 있어야 돼. 커가지고, 이건 좀 커가지고, 좀 더. 아, 됐으니. 네. 이거 이제 지금 오그라들었잖아, 이게. 네. 아. 자연맛 그대로 드시면은. 아, 맛있다. 이런 거는 진짜 아무 데서나 먹어볼 수 없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, 얼만큼 신선한 건지 알고 먹어야 되니까 이거 뭐, 뭔 모르는지 뭐 여기 세조개 써져 있다고 톡 들어갔다가는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. 야, 이거 음식이 멋지네. 멋있어. 이걸 부속물도 그렇고. 여수 계실 때도 세조개 많이 드셨어요? 여수 내는 뭐 고등학교까지 여수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철 따라서 그때도 아마 비쌌을 거야. 이게 일본 수출되지 않았나? 그러면서 이게 난 이거 별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. 다 수출해버리니까는 현지민들이 먹을 수가 없지. 그 사람들은 내가 먹으면 돈이 얼만큼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걸 모아놨다가 다 보내고 그랬지. 아, 아침에 간신히 술 깼는데 또 먹는구나, 이거. 이게 나는 해장술이라는 거에, 아니, 해장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,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위험해요. 해장이 그냥 요 속만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, 또 술 생각을 만들어요. 아. 힘들다. 메뉴판 좀 주세요. 네. 또 요거 말고 또 뭐 먹어야 될까? 저희 집에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요즘 해물찜 많이 나가고요. 아, 오케이. 해물찜. 네. 네, 해물찜. 네. 네. 야, 이거 뭐 바다에서 행새끼나 해오는 놈들 다 모였네, 여기. 온갖 게 다 들어갔어요. 아구 들어갔지, 문어 들어갔지, 전복 들어갔지, 기타 등등. 요거 하나씩 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나눠 먹다가 요거 뻘건 국물하고 이제 잔챙이들 남았을 때 밥을 볶아서 먹으면 밥 볶아서 먹어도 그것도 한 소주 두세 병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안주가 괜찮네. 경제적이고 이 중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이 아구인데요. 아구. 아귀. 아기는 이렇게 찜을 해 먹으면 참 좋아요. 맛있어. 뭐 어떤 생선도 생선하고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어요. 여기다 지금 다른 해산물들이 맛을 낸 국물에다 이렇게 섞여서 먹으니까 한층 더 맛이 풍미가 있습니다. 원래는 볶아 먹어야지 맛있는데 지금 나 혼자 먹으니까 볶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말아서 거기서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거 훌륭한 안주도 되거든. 아이, 좋다, 그냥. 예술이다. 아, 이거 보통 하루에 뭐 몇 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지? 난 평상시에 물 이렇게 머그컵으로 낮에 한 두 컵 먹나?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족한 걸 밤에 다 채워. 여기 가게 오픈한 지 몇 년 됐어요? 13년 됐습니다. 그거 재료 수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.
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또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예. 이게 세조개 같은 것도 지금 서울에서 이런 세조개 지금 구하지를 못합니다. 세조개도 수입하는 거 있어요? 세조개는 수입이 안 됩니다. 여수, 그 세조개는 지금 여수 세조개가 제일로 좋습니다. 그 물이 다른가? 아, 그렇죠. 바닥도 다르고. 예, 예.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고,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. 이게 중국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 못 받죠. 이게 세조개입니다, 세조개.